진짜 보수의 진짜 나라 걱정, 이것이 보수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자, 김성태 대표 단식의 추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그 단식하고 국회에서 단식할 때 저도 취지 이렇게 들여다보러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쓸쓸해 그, 보였어요. 정말 그 노숙 단식이라는 것은 예. 실내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 로텐도홀이나 뭐 대표실에서 하는 그 단식보다 두 배 세 배 어려운 게 노숙 단식이죠. 누가 찾아와가지고 행패 부린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뺨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청년 기간에 뺨이 아니라 그냥 한 100kg 정도 되는 그 거구의 청년이 본치를 제대로 날렸죠. 아, 뺨이었는데. 아, 빵 아닙니다. 제대로 턱을 가격당해가지고 그때 턱이 돌아갔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예. 뭐 목 기부사하고 그리고 단식 현장으로 네. 복귀했죠. 그래서 또 단식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단식이란 것은 예. 약자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최후의 수단을 행사할 때는 네. 자신의 처절한 어떤 그런 진정성이 네. 이 바닥에 깔고 양심적인 어떤 그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단식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처절한. 그러니까 처절한 그 처절함의 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한국당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네.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볼 정도로 질이 멸렬했죠. 질이 멸렬했죠. 네. 그러니까 뭐 당 지지율이 10% 12% 뭐 맨날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 더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고 또 대선 기간에도 그 엄청난 댓글 조작을 통해서 그 더루킹 일당들과 당선 이후에는 뭐 일본 영사를 비롯한 자리까지 얘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 실체적 진실, 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더루킹 특검을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었죠. 그게 보람이었고, 제가 잃은 것은 한마디로 건강을 잃었죠. 그 이후에 잘 못 드시고 굉장히. 그러니까 뭐 한 뭐 9박 10일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 36.5도에서 춥거나 더우면 이걸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야 되는데 이건 추우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워지고 더워지면 몸이 그냥 견디지 못할 정도로 더워지고 그러니까 그 단식 이후에 제가 한 2년 정도는 여름에 나 때문에 에어컨 꺼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저 이렇게 무릎팍 밑에 탁자 밑에는 늘 그 전열기를 틀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얘기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처절한 진정성의 발로다. 단식은 마지막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면 예. 168석의 국회 제1당 예. 제1당 당수가 당대표가 네. 그런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국회에서 입법 권력 168석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반대하려고 아, 폭주를 그러니까. 막으려고요. 결론은 제가 많은 시간 고민을 해봤는데 네. 결론은 정치적인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아주 정말 고도의 정치 기술자들이 아니 정치인이 단식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죠. 그 정치적 100% 이유죠. 그런데요. 이거를 뭐 단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결국 멀지 않아서 날라오겠죠. 이 체포동의안을 불체포특권을 자기는 포기하겠다. 예. 작년 전당대회 후보에서부터 6월달 또 당대표 국회 대정부 연설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박광원 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까지 해서 의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국회에 넘기면은 네. 이걸 어떻게 이제 부결시킵니까? 그죠? 가결시켜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아니 말로 이제 지금 오늘 7일 차인데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부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식의 의혹을 제기하니까 흐리 말하면 당대표실에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이 12시간도 이제 나 거기 안 가겠다. 지금 현재 이 천막에서 그대로 내 단식 들어간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단식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처음 노숙 단식을 시작할 때 왜 그 진정성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뭐 CCTV 카메라 이 삼각대 설치가 24시간 관찰을 했어요. 그게 단식이라는 건 제대로 3일만 하면 오장육부가 뒤틀어집니다. 초기자께서도 가끔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느라고 전날 저녁 밥 한 끼 굶으면 그 뒷날 눈이 노래지죠.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하여튼 간에 네.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3일 지나면 오장육부 뒤틀어지죠. 한 5일 지나면 그냥 짜증스러워요. 그냥. 기운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도 말하기도 싫고 상대 이야기 듣는 것도 싫어요. 그냥 그리고 7일쯤 되면 저 경험으로는 그냥 이상한 정상이 나와요. 그냥 호흡도 그냥 호흡도 이렇게 불규칙하고 지금 저 7일째 이재명 대표 수축해졌습니다. 밤에 그냥 이제 무서워지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들 때죠. 네. 정상.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단식 진짜 단식은 지금부터 난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단식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폄훼하시면. 아니, 폄훼가 아니라 왜냐하면 더 가야 그 진정성을 이제 모든 이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의 생명을 걱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거예요. 자, 김성태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상대 당에서 와서 손 잡아줬지 않습니까? 이제 멈추고 우리 들어가자고 손 잡아줘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요? 그 단식의 목적이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주 기자께서 이재명 대표 단식의 목적은 뭐예요? 세 가지 뭐 목적을 세 가지는 그랬는데 네. 그게 다 뭐 아니말로 뭐 별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말로 뭐 체포동의안 이 부결을 위한 이 단식이다. 내가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넘어올 때까지는 내가 이 단식 못 본다. 뭐 차라리 그렇게 정확하게 해버리든지 그게 아니면은 오늘 이상민 의원이 단식을 적극적으로 단식을 풀어라. 그게 제대로 된 동료 의원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죠. 아 이거 이상민 단식이라는 것은요. 네. 동료들이 설득해서 일을 푸든지 안 그러면은 결국은 이 단식은 몸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는 게 단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상해야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정말 위태로워서 응급병원에 실려가는 게 그게 단식입니다. 이대로 가면 또 병원에 그러니까, 실려가겠죠.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168석의 제1당 권력을 가지고 뭐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저 처절한 단식을 하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폭주한다. 민주주의 훼손을 막겠다면서 지금 코끼리를 끄는 거 아닙니까? 일단 코끼리를 끊고 단식을 하자마자 발언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민주당이 단결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재명한테 발언권을 주는 이재명한테 집중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자, 후쿠시마 오염수의 네. 가짜뉴스 괴담 선동을 가지고 해양도시 뭐 부산 인천 쭉 돌았잖아요. 그 가짜뉴스 괴담 선동을 통해서 오염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과 또 먹거리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되니까 일본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괴담 선동을 통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액션 이거는 이제 안 먹히는 아니, 시절이에요. 대표님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괴담 선동이 왜 나옵니까? 아,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 마음 먹고 네. 단식을 하시려면은 네. 출퇴근 단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앞으로 약자가 자신의 최후의 저항수단인 이 단식을 할 때 이걸 단식을 국민들이나 언론들 또 상대가 이거 우습게 보면 어떡합니까? 단식이란 것은 정말 상대가 아, 저 사람 저리 놔두면 끝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먹게끔 하는 게 단식이에요. 아니 근데 단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조롱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식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단식 그 장소에서 나 봐라. 24시간 니네들 관찰하고 그리고 날 지켜봐라.
내 처절한 모습을 한번 봐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예. 왜 김만배 인터뷰, 대선 전에 있었던 김만배 인터뷰가 논란이 됩니까? 2021년 네. 9월 달에 네. 왜 신앙님, 이 쉽게 말하면 예? 이 뉴스타파 그 전문 기자하고 왜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갖다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 그 녹취를 해놨다가 정확하게 2022년 네. 예? 3월 6일 날 그러니까 대선 4일 앞두고 네. 이걸 털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방송 허리만은 KBS, MBC를 비롯한 이 네 개의 스피커들이 한마디로 제대로 된 검증 하나 없이 그대로 이 뉴스타파의 그냥 그 멘트, 그 기사를 그대로 그냥 방송을 해버렸어요. 김만배 씨 인터뷰 목소리가 직접 때는,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예? 작년 3월 9일 대선 불과 한 3, 4일만 더 지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되지 못했어요. 이 인터뷰가 그렇게 영향이 있었다고요? 그거 봐서요. 전에 이해창 전 우리 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김대 병풍으로 결국 날아갔잖아요. 그전에 다 이 사람 당선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요. 자, 2017년도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결국은 댓글 조작으로 당선됐잖아요. 아이고 그걸 한.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게 국기문란 행위고 민주주의를 자, 후퇴시키는 일이죠. 대장동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저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기사도 자, 나왔고요. 김만배. 그래서 이 네. 예? 이 부산은행 쉽게 예? 말하면 대출 브로커 이 조모 씨가 예? 검찰에 다 진술한 예? 내용이 예? 김만배가 야 네가 끝까지 가라 가는 거다. 결론은 이 대장동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프레임을 뒤집으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자, 그 김만배 씨 인터뷰에서는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그 이재명 후보 측에 유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씨는 그 전에 김만배 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줬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부분들은 네. 그게 의혹이 있고 네. 그게 아닌 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 지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뭐 정확한 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그 자체가 뭐 그 어떤 내용이 이건 자연스럽습니까? 아 그걸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봐요. 너무 우연치곤 이상하죠. 김만배하고 네. 신앙님이가 이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네. 윤석열 당시 검사가 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네. 이 이제 커피를 타줬다. 이 쉽게 말하면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갖다. 네. 조은영 씨 아닙니까? 예, 예. 이 사람한테 커피 한잔 타주면서 예. 야, 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수소문화했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 가짜뉴스 허위 뭐 이런 뉴스 여기에 그게 핵심 내용 아니에요. 네. 이 내용을 문제는 말이에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작년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우리당 후보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신이 진짜 한마디로 대장동의 주범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토론을 몰아갔어요. 이 황당한 일이. 그런데 실체의 팩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소설을 통해서. 그 커피 한잔 타주면서 뭐 이렇게 무모했다는 그 사람이 커피 타준 사실이 윤석열 검사 아니고. 다른 검사가. 다른 검사 그냥 커피 한잔 타준 거. 박모 당시 검사가. 예. 예? 중소국부의 박모 검사인데 이걸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했다. 이거 다 허위 가짜뉴스로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모 씨가 검찰에서 나는 이 무섭고 이런 거 이거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 김만배는 계속 그걸 그냥 가라. 대선 끝날 때까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잘못한 거죠. 자, 뉴스. 그러니까. 응? 뉴스타파가 어떤 언론 매체입니까? 뉴스타파가 왜 그럼 어제 적극 사과를 왜 합니까? 그것도 신앙님이가 1억 6천만 원이나 네, 돈 김만배한테 그, 금전 받고. 거래가 있었다. 그건 잘못됐다. 금전 거래가 아니고요. 네. 허위 가짜 뉴스 만드는데 가담한 대가로 1억 6천을 받은 거예요.
그냥 아니 말로 세상에 돈 안 줘도 세상에 했을 거예요. 책 세금값을 네? 예? 1억 6천만 원 그런 전 세계에 그런 아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파가 바로 사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 다시는 이런 쉽게 말하면 국기문란 행위 특히 대선과 같이 국기문란까지 가야 됩니까? 예? 국기문란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그런 나쁜 민주주의 후퇴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정치 공작은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타파 폐간까지 언급했습니다. 장재원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 이 사실 팩트가 이제 이게 이제 정치 공작으로서 이루어진 한마디로 사전 계획 공모에 의해서 밝혀진 거라면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거 밝혀내겠지만은 네. 이건 상당히 심대한 문제죠. 아니 밝혀지면 얘기해야지. 지금 먼저 국기문란이다 그리고 폐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것도요. 예. 이 사실 이게 사실이고 이 문제가 실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자, 그 얘기. 진다면이야죠. 네. 뭐 먼저 앞서가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강서는요. 네.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이렇게 갑니까? 제가 기류가 돌았다면서요? 어제 오후에 이제 우리 당 체제에서 네. 강서 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우리가 무공천 어떤 입장을 사전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당규상에 이제 우리 기책의 사유로 네. 뭐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있지만은 네. 이 김태우 같은 경우는 공익 제보인데 또 용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면권을 가지고 공익 제보자의 그 한마디로 용기를 이건 제대로 지켜줘야 된다는 판단이죠. 공익 제보자라지만 대법원에서 건설업자 유착 그리고 수사 부당 개입 5급짜리 신서로 셀프 승진 이런 혐의로 해임됐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익 제보하고 상관 있습니까? 자, 이 지금 김태우 당시 구청장 전 구청장이 네. 공익 제보로 밝힌 것은 19거 중에 네. 거의가 다 이제 그거 봐요. 유재수 부산시장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다 이런 거 다 조국 다 유죄로 나왔어요. 일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밀 누설에 보통 괜찮은 사람인데 거예요. 일부를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서도 네. 굳이 공천을 안 할 이유까지는 없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당내에서 한 자릿수로만 지면 두 자릿수로 져도 10%로만 져도 된다. 이거 국민의힘이 꼬리 내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벌써 이 선거 앞두고. 아니, 그 이야기도 네. 국민의힘에서 한 기사가 아니고. 아이고, 그 관계자라면서요. 어떤 언론이 네. 그렇게 기사를 썼을 뿐이에요. 네, 친 국민의힘 그러니까 관련. 이제 우리 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이제 내일 부산 최고회의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철규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예. 구성이 돼서 네. 전략 공천을 할 건지 안 그러면 후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 지을 건지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최고위에서 논의한 이후에 네. 앞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거예요. 선거를 뭐 박빙으로 져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가 저는 이런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13명의 지역 후보들을 네. 다 컷오프 시켜버리고 결국은 진교훈이라는 그런 경찰청 차장 출신 네. 이 사람을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 출신과 검경 프레임을 만들고 결국은 윤석열 심판으로 가자는 그런 이제 선거 구도를 민주당은 희망하겠죠. 선거 구도가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그렇게 희망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결과는 이제 그렇게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 선거를 지면 어떤 당이든 좀 약간 파장이 크겠죠. 아 이거는 대선이 아니라 내년 총선. 4월 총선을 불과 6개월도 채 안 남기고 치러지는 수도권의 유일한 재보궐선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네. 상당히 그 중요한 심대한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가 지금 처절한 정치적 투쟁 네. 마지막 수단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손은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단식 8일차 될 때 네. 당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로 이렇게 교체가 되고 네.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저 단식
현장으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손을 잡아줬어요. 예.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네. 이 도루킹 특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와 그리고 당 전반적인 좀 논의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당신도 단식을 풀어라. 네. 아,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엄청난 그때 다주고가는 입장에서 희망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저 민주당의 홍 대표가 예. 아, 상당히 그런 신뢰를 보내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9박 10일 단식을 마무리하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병원에 실려간 그 뒷날 새벽에 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병원에 왔습니다. 예.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단식이 유지되고 예. 있을 예. 때예요. 예. 그때 이제 드루킹 특검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루킹 특검이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손을 그러니까 잡았죠. 이제 네. 저는 사실상 그때 거의 다 죽고 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 그때 몰골 주기자님도 네, 현장에서 기억납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휴증을 가지고 3년을 알았어요. 예. 그렇듯이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 이왕이면은 그 처절한 단식이란 거는 정말 진정성 있게 왜 단식을 저렇게 조롱하고 희화시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식의 모양새도 이왕 결심해서 한다면은 제대로 갖추라는 제가 이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또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그래서 또 뭐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저렇게 뭐 단단해서 아직까지도 말짱하게 유지되는 것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